네, 반갑습니다. 미스터 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What do you 라는 표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는요, 너는 뭐 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뒤에 전형적으로 올 수 있는 표현은 넌 뭘 의미해? 넌 무엇을 의미하니? 너 그거 무슨 말이야?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너 그거 무슨 뜻으로 한 얘기야? 라고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방금 한 그것의 의미가 뭔가 하고 순수하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똑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what do you 표현은요, think가 쓰일 수도 있죠.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want? 이렇게 쓰일 수도 있는데요. 자, 원래 표현은요, WH가 앞으로 오기 전에 Do you want, 너는 나를 원하니? Do you want me?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야? 나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은 Do you want 아이스크림을 원하니? Do you want ice cream?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뭘 원하니? What이 앞으로 이동해서 What do you want? 하는 표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What do you 패턴에서 특징적인 표현은 플러스 do입니다. What do you do 하면 너의 직업이 뭐니? 라고 묻는 표현이 되는데요. 왜 너 지금 뭐하니? 라는 표현이 아니라 직업을 묻는 표현이 됐느냐? 여러분, 너 지금 뭐하고 있냐? 하고 물어볼 땐 What are you doing? 이라는 표현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do는 너의 주된 일이 뭐야? 넌 뭐래 먹고 사니? 뒤에 for a living 붙여주면 더 완벽해지죠. What do you do? 해서 직업이 뭐예요? 하고 묻는 표현이 된다. What is your job? 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